이번 영상에서는 AC 전력 제어에 사용되는 다이아과 트라이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아과 트라이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나서 두 부품이 함께 사용되는 소자를 실습해보는 거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아입니다. 다이아은 특정 전압을 초과하는 전압에 대해서 양단 전압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소자입니다. 여기서 특정 전압이라고 하면은 VO 전압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시트에서는 이렇게 브레이크 오버 볼테이지라고 표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고장 전압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여기서 이 DB4라는 부품을 같이 보시면은 이 브레이크 오버 전압 사양이 35V부터 45V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은 이쪽에 VO라고 해서 아웃풋 볼테이지가 표기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양단에 가해지는 전압이 35V에서 45V 사이를 넘어서면은 양단의 전압이 5V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이아은 방향성이 없이 동작하는 부품으로서 주로 트라이악의 게이트를 트리거하기 위한 용도로서 많이 사용합니다. 다이아만 따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트라이악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SCR과 유사하지만 양방향으로 제어가 가능한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쪽에 게이트 단자를 통해서 특정한 양의 트리거 전압과 전류가 인가되면 MT2와 MT1 사이에 전도성 채널이 형성되는 부품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부하에 공급하는 전력을 제어하고 싶을 때 트라이악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정색 파형은 이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의 파형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트라이악의 게이트에 특정한 양의 트리거 전압과 전류를 인가하면 그때부터 부하에 전력이 공급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위상이 바뀌면은 트라이악은 꺼지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트라이악의 게이트 방향으로 트리거 신호를 입력하면 그때부터 부하에 전력이 공급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 게이트를 트리거 하느냐에 따라서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것을 우리는 위상 제어라고 부릅니다. AC 전력 제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이 제로 크로싱 제어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전기장판이나 인두나 열풍기 같은 전자제품이 트라이악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회로 한 가지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이 회로는 가변 저항을 회전함에 따라 팬에 공급되는 전력을 제어함으로써 팬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회로입니다. 자, 트라이악을 이용한 위상 제어는 팬을 제어하는 용도로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실습에서는 팬을 사용했습니다. 이 회로가 부품이 6개밖에 안 되지만 회로가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해도가 필요한 회로입니다. 첫 번째로는 트라이악의 동작 유무에 따라서 여기 있는 앞에 부품들의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어를 위한 회로가 부하에 전류를 공급하는 라인과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동작 원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변 저항을 회전함에 따라 다이아 양단 전압이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앞서 서술했던 고장 전압을 넘어서면 캐페시터에 충전되어 있던 전하가 순간적으로 트라이악의 게이트 방향으로 흐르면서 트리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충분한 양의 트리거 전압과 전류가 인가되면 A2와 A1 사이에 전도성 채널이 형성되고 팬이 동작합니다. 가변 저항을 회전하면 다이아기 고장되는 순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팬의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는 회로입니다. 한번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팬의 속도가 조절이 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실험을 한번 실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AC 파워 소스를 통해서 220V의 전압을 공급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팬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팬을 통해서 220V가 공급되는 라인이 있고, 여기에 저항, 가변 저항, 캐페시터, 다이아, 트라이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여기 다이아의 양단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실험 회로에 대해서 제가 스코프 화면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각 회로의 부분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블로그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유튜브 영상으로 조금 촬영을 하는 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반드시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다이아의 양단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AC 파워 소스에 전압을 켤게요. 네, 220V가 현재 회로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변 저항의 회전 각도가 현재 0도에 가깝기 때문에 이 회로 내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 가변 저항을 조금씩 한번 회전해 볼게요. 자, 디지털 멀티미터 보시면은 다이아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던 회로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이아가 고장되는 전압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트라이악을 트리거할 수가 없고 보시는 것처럼 팬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 전압이 서서히 증가해서 다이아기 고장 전압이 이르면은 이런 식으로 다이아의 전압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은 다이아의 전압이 28도를 넘어선 전압이 되니까 약간 흔들리면서 특정 전압을 넘어서면은 이렇게 팬이 돌기 시작하면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아까 데이터 시트 보시면은 다이아의 고장 전압이 35에서 45V 수준이었는데 지금 AC로 측정하기 때문에 낮은 전압인 거예요. 여기서 루트 1을 곱해 보시면은 약 35에서 40V 값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가변 저항을 더 회전을 하면은 다이아 양단의 전압은 더 떨어지게 되고 트라이악이 트리거되는 시점이 점점 앞으로 당겨짐에 따라서 팬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슈앙. 자, 팬이 빠르게 회전하죠. 자, 다시 가변 저항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다이아 양단 전압은 서서히 다시 증가하게 되고 팬의 속도는 감소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악은 히터나 전기장판 같이 저항성 부하들을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회로가 회로는 간단해도 내부 부품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공부가 많이 되는 회로니까요. 꼭 회로를 구성해서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